네, 다섯 번째 트랙은 날 쏘고 가라입니다. 이제 호시 우지 유닛이 있었는데 오고 가는 말들 중에서 그냥 아 그냥 날 쏘고 가라.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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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거예요. 근데 진짜 뭔가 뭐 때문에 어 이거다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막 아무거나 던지다가 날 쏘고 가라. 되게 잘못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. 네, 바로 스타트했죠. 그래서 저는 이 노래의 특징은 브릿지라 생각합니다. 호시 우지 호우. 호우라고 팬분들 많이 부르시거든요. 아. 근데 또 호우주의보라는 게 또 있어요. 여기서 펀치라인으로 호우 주의보 마요 누가 얘네 좀 마요. 근데 거기가 좀 신이지 않아요? 나는 거기 진짜 좋아. 맞아. 제목을 호우주의보도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. 제목은 날 쏘고 가라가 제발 무시하셔도 돼요. 내 거예요. 이거 내 거예요. 저도 궁금했어요. 우지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가사를 예쁘게 동화처럼 써요? 저는 우지 씨 가사 보면서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? 약간 이 생각을 좀 해요.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날 쏘고 가라.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는지. 갑자기 날 쏘고 가라. 이번에 호시 우지 듀엣곡 날 쏘고 가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세우지 친구 날 쏘고 가라. 투캡 우리가 추구해. 투 캡틴 우리가 추구해. 투 캡틴 우리가 추구해. 자, 우리 팀은 날 쏘고 가라 팀이 최선방이다. 알겠나? 알겠습니다. 우지 호시. 아이고 호시 교지 컴퓨터 반나 아들이 왔어. 온 사람 반나 세븐에 아이고 호시 교지 컴퓨터 반나 안들어 봤다 유다야 이야이야. 요다래. 왜요? 날개 호시 우지 컴퓨터로 봐. 나 아니 요다야. 자 지금 이제 알잖아 상태가 어떠신가. 이제 알잖아 콤비 알잖아. 와 진짜 참담하다. 이제 알잖아. 얘네 발을 안 쓰잖아.